안녕하세요. 김무경입니다.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 제가 이걸로 다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토익 시험을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쵸?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그 문제가 그 문제 같기는 한데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를 공부해야 될지 그냥 명사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명사를 뭘 공부해야 될지 접속사를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접속사를 뭐를 공부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때가 계시죠? 제가 그거를 문법별로 시험에 나오는 모든 패턴을 잘 정리를 해서 시험에는 이런 패턴별로 문제가 나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를 제가 대신 공부를 했고요. 그거를 제가 잘 정리를 해서 20강으로 여러분에게 토익의 파트 5하고 6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20강만 잘 투자를 하시면 토익의 전반적인 것을 보시게 되고요. 아, 토익이 이거구나. 이런 거였어? 이런 문제를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아마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익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졸업도 잘 하시고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 얻고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1강 한번 시작해 볼까요? 1강은 명사편을 준비를 해봤어요. 1강은 명사고 2강은 형용사고 그리고 3강은 제가 부사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명사, 형용사, 부사 공통점이 있어요. 품사를 고르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품사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 1강 품사 맞추기 명사편이에요. 자, 이게 품사 맞추기 문제, 어형 맞추기 문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어형 맞추기 문제는 보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보기를 보면 자, 보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Supervising, Supervisors, Supervise, Supervisory. 이러면은 Supervise라는 감독하다 라는 동사에서 어미 단어의 끝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단어의 끝이 조금씩 바뀌면서 보기 4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뜻은 비슷비슷비슷해요. 뜻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어미가 달라진다는 거는 품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품사,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렇게 품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를 보고 아, 이거는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뀌어 나오면서 품사를 묻는 문제구나.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빈칸을 보시는 거예요. 빈칸을 보시고 문제에서 빈칸을 보고 이 빈칸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 많지도 않아요. 딱 4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 어떤 품사가 와야 될 자리인지를 문장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판단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만 살짝 보고 또는 뒤에만 곁눈질로 봐서 아, 이거는 무슨 품사 자리구나 라고 그냥 골라버리시면 빠르긴 해요. 빠르긴 하지만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600점, 700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800점, 900점까지 올라가기에는 자꾸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살짝 보고 답을 아, 이거는 무슨 품사 자리? 결정하시기도 하겠지만 문장을 확실히 보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신 다음에 품사를 결정을 해야 그래야 실수함이 없고 정확한 자리를 판단해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러다 보면은 너무 자세히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토익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Part 5, 6, 7은 전부 몇 분에 푸냐면은 75분에 풉니다. 75분, 1시간 15분이에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막 집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맨 끝에 가서는 독해를 10문제, 20문제를 막 못 풀고 나와요. 앞에서 막 너무 안 틀린다고 막 집중하고 고민하고 뭐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읽어야 되고 어느 정도에서 빨리 그냥 결단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설렁설렁 읽으면 실수하기가 쉽고요.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기 쉬우니까 여러분이 고 비트윈을 잘 판단하셔서 많이도 읽고 정확하게도 읽고 빨리도 문제를 풀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In December 12월에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은 have to 해야 한다는 거죠. Have to meet, 만나야 합니다. 이 meet가 만나다란 말도 있고 만족시키다란 뜻도 있어요.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다는 뭘 필요로 해요? 누구를 만나다. 누구를 만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그들의 여기 앞에가 그들이 소유격으로 형용사죠. 형용사 역할하는 단어니까 이 자리에는 명사가 오는 자리가 돼요. 그들의 누구를 만나야 한다. 자, 여기서는 문장이 목적어까지 나오면서 일단 문장이 끊어지고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보시면 돼요. To adjust their yearly salaries. 그러면은 조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봉 yearly salaries를 조정하기 위해서 for the coming year 다음 해에 연봉을 조절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1번의 supervising은 동사에 ing 붙인 거예요. 뭐 감독하기, 감독하는 것 이렇게 되고요. supervisor 감독관이죠? supervisor는 동사고 supervisory ory가 붙으면 주로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몇 번입니까? 네, B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3강 동안에 지금부터 해서 1, 2, 3강 동안 공부를 할 건데 보기를 보니까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뀌면서 나온다. 아, 품사를 고르는 문제구나. 단어 형태를 고르는 문제구나. 1번 파악하시고요. 2번 문제를 봐서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이렇게 문장의 흐름도 보고 해석도 해봐서 아, 이거는 확실히 무슨 자리구나 판단해내신 다음에 명사라면 보기에서 명사 고르고 형용사는 형용사, 부사는 부사, 동사는 동사 이렇게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명사 한번 볼까요? 명사, 어느 자리가 명사가 오는 자리일까요? 명사가 오는 자리, 일단 명사가 뭐예요? 명사는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장소의 이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이름,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런 명사, 명사를 어디에다 쓰느냐,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써요. 목적어 자리에 씁니다. 주어는 누가 뭐뭐 하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그런 자리죠. 영어에서 주어는 맨 앞에 오죠. 주어, subject,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데 목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요. 동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죠. 먹는다 그러면 무엇을 먹는지 이렇게 먹다의 대상. 이런 것들이 목적어가 되는데 그 목적어 object. 영어로는 object에서 제가 오라고 썼는데요. 동사 다음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은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예요. 전치사 뒤에 그래서 명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to 누구에게 하면은 to him 그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할 때 이렇게 to가 전치사가 되고요. 뒤에 누구에게 해서 힘을 연결시켜주는 게 to인데 이렇게 뒤에 나오는 힘 이런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고요. 명사가 오는데 대명사가 나올 때는 지금처럼 목적격 대명사가 나옵니다. 주격 보어 주어는 뭐뭐이다 라는 자리예요. 주격 보어 주어는 뭐뭐이다. She is 하면은 그 여자는 이다. 그 여자는 무엇이다. She is a teacher. 그 여자는 선생이다. 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무엇이다. She is a president. 그 여자는 사장이다. 라고 할 때 주격 보어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 그래서 주격 보어로 주어 다음에 예, 비동사 그리고 보어가 오는데 이런 자리. 목적 보어 자리는 말 그대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자리. My mom makes me happy 하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할 때 내가 행복한 거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줘서 목적어가 어떻다, 목적어 무엇이다. 아, 우선 지금 제가 형용사 예제를 했네요. They elected me president. 그들은 나를 사장으로 뽑았다 또는 나를 회장으로 뽑았다. 그러면 이때 me president 할 때 president는 me와 동격이죠. 내가 누구다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이런 president 이럴 때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무엇이다를 나타내는 걸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로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자리가 빈칸, 목적어 자리가 빈칸 또는 전치사 다음에 비어있거나 주어는 무엇이다, 목적어는 무엇이다 라는 이런 보어 자리가 비어있으면 무슨 품사? 네, 명사 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형용사 다음에 명사 골라주게 되고요. 소유격이 형용사 역할을 해요. My, your, his, her, their 이런 소유격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나의, 너의, 그들의. 그래서 이런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복합명사라고 해서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새로운 명사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명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나 어나 어는 우리가 관사라고 해요. the는 정관사, 그거 구체적인 대상을 일컫는 명사, 정관사. 어하고 어는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부정관사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를 일컫는 그런 명사를 부정관사 어나 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의 뭐. 그래서 어나 언 다음에도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오는 자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의 문장을 보고 이 자리가 빈칸이면 명사를 고르시고요. 조금 더 앞하고 뒤에만 살짝 봤을 때 구체적으로 형용사가 나오거나 소유격 명사가 있는데 뒤에 또 뭔가를 고르게 된다면 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어하고 어나 어는 반드시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고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단어 다음에 명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이런 자리에 명사 고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볼게요. The 28th annual Tulip Festival is underway. 지금 진행 중입니다. Tulip Festival이 진행 중입니다. In Skagit Valley에서 진행 중입니다. Tulip Festival. 제가 이거 시애틀에 있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이 Tulip Festival 가봤는데요. 진짜로 큰 땅에 튤립밖에 안 심어놨어요. 노란 튤립, 빨간색 튤립, 뭐 꽃분홍색 튤립. 그래서 진짜로 튤립밖에 안 심어놨는데 그게 너무나 큰 땅에 튤립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튤립을 보러 오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봄에 튤립 축제하거든요. 이 튤립 페스티벌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기회 되시면 시애틀 근처에서 합니다.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The 28th Annual Tulip Festival 했을 때 Tulip Festival. Tulip도 명사고 Festival 명사죠. 복합명사네요. Tulip Festival이 이게 주어.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왔고요. Is underway in이 전치사죠. 어디에서? In Skagit Valley에서 열립니다. Skagit Valley에서 열립니다. 여기가 시애틀 근처예요. 자, 워싱턴 주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열립니다. 아니면 말고요. 자, There are many small ways 했을 때 There are 하면은 있습니다예요. 있습니다. Ways 하면은 길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이 있다. There라는 무슨 구문? 요거는 뭔가가 순서가 좀 바뀐 구문이죠. 원래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야 되는데 There라 하면 그냥 합쳐서 있습니다고요. There are 다음에 주어 나와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are many small ways. 많은 그런 작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ways라는 명사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1달러 문장이 끝나면서 투부정사는 뒤에 따라 나왔는데요. 아, 여기서 to는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네요. To improve. 내용을 보니까 개선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개선하는 방법. 당신 집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이네요. 당신 집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많은 작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소유격이죠. 집의 가치. 소유격이 되네요. 집의 가치. 그래서 소유격 뒤에 명사. 그리고 여기 요것도 소유격 형용사죠. your 당신의 집의 가치. 그리고 요거는 improve의 목적어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명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if you set aside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다예요. If you set aside just a few hours 단지 몇 시간만 따로 마련해 둔다면 at a time, 한 번에 딱 몇 시간, 시간을 내어본다면, you'll have a major list, 리스트, 명단이죠? 목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of listings, 것들의 명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 거고요. then, 되어질, in no time, 즉시 되어질, 이렇게 목록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런 자리들의 명사가 나온 예제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명사가 답이 될지 형용사가 답이 될지 부사가 답이 될지 몰라요. 보기가 다 똑같아요.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뀌면서 나오면서 이 중에서 뭐가 답이 될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문장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명사 자리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전부 명사가 답이 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읽었을 때 명사가 답이다. 명사 자리가 빈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무조건 명사 자리가 빈칸일 때 그까지는 우리가 했다라고 쳤을 때요. 아, 이건 명사 자리가 빈칸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보기는 어떤 유형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답은 어떻게 골라내야 되느냐 그 패턴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보기에 1번 패턴 넘버 1 명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명사가 문제에서 명사가 빈칸일 때 보기에 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워서 떡 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가 사실 어려운 거긴 한데 그쵸?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명사를 골란 보기가 명 그러니까 문제가 명사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기에 명사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고민할 거 없죠. 그냥 명사 찍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it's라고 해서 소유격이 나와요. 뭐뭐의라는 소유격이 나와요. 그럼 소유격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보기에 보니까 끝에가 ity가 나오면 명사인 경우가 100%, 거의 100%, 99.99%. confidentiality, ity는 명사 영어예요. confidential 끝에가 ial 나오면은 형용사인 경우가 많아요. 자, confidentiality 기밀이라는 명사고요. confidential 기밀의 confidentially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죠. confident 얘도 형용사예요. confident 형용사가 두 개네요. 그런데 다행히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이런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럼 명사는 하나니까 여기서 it를 보고 명사라는 걸 판단을 하고 명사는 기밀 A번이 되네요. 그죠? The product, prototype. prototype은 시제품. 제품, 시제품은 was shown only. only, 오직 누구에게만? to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에게만 보여졌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its confidentiality, 그 제품의, 그 시제품의 기밀 때문에, 비밀 유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오는 자리 맞죠?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패턴 넘버 1 뭐였다고요? 명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돼요. A번 되겠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패턴인데요. 명사 자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빈칸이. 여기가 명사 자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명사를 고르려고 봤더니 명사가 1안 두 개가 나오는 경우예요. 두 개. 자, 일단 명사 자리인 것부터 판단해 볼까요? The most needed 형용사예요. 가장 많이 필요한 뭐? needed 과거분사가 꾸며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 자리이기도 하고요. 얘가 또 주어 자리이기도 하죠. 주어 자리. 가장 필요한 뭐? 주어 자리예요. 주어에 명사 오죠? 아, 이거 주어 자리구나. 명사.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여기가 was mad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형용사니까 이거 주어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주어를 결정을 하셨죠? 주어니까 명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보기에서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donor, 기부자, 명사. donate는 기부하다라는 동사예요. donation 하면은 기부. donated는 동사에다가 ed 붙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명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donor, donation.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품사 문제인 줄 알고 품사만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아, 이런. 명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토익은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명사 자리일 때는 donor, donation. 이렇게 같은 단어에서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추상 명사 여러 가지 명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두 개, 세 개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아주 많아서 이건 매우 일반적인 패턴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뜻을 알아야 돼. 도라가 무슨 뜻이고 도네이션이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 문맥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여러분이 문맥을 뭐 보기의 뜻을 알고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어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가 맞습니까? 여기서는 the most needed donation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was made라 그랬대요. was made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was made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기부가 되어졌다. 아, Ms. Sarah McCurdy에 의해서 기부가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누구? 이런 걸 동격의 컴마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The most successful entrepreneur,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 in the province, 그 지방에서. 그래서 정답은 donation, donation 하셨나요? donation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제가 하나 더 준비해 봤어요. All inner office. 그러면 이거 무슨 자리? 자, all은 모든. inner office 하면 사내간. 그리고 주어 자리가 되겠죠. 모든 사내간 뭐뭐는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뭐뭐는 해서 이거 주어로 명사 자리. 여기가 조동사니까요. 또 어떤 때는 동사 왼쪽이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보고 아, 왼쪽이 전부 주어구나 해서 주어 자리인 거를 판단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는 주어 자리가 됩니다. 곧 명사 자리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명사 자리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보기에서 명사 골라야 되죠. 어떤 게 명사입니까? correspond, 일치하다. correspond, 일치하다란 뜻의 동사고요. correspondent, 통신원. 통신원이란 뜻이에요. 통신원. 아, 그 다음에 corresponding 하면은 동사에 ing 붙은 거죠. 동사에 ing를 붙이면 우리가 동명사, 동상대 명사 역할하는, 그래서 뭐 일치하기, 뭐 이런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일치시키는 이라는 분사, 형용사나 부사 역할하는 분사로 볼 수도 있어요. correspondence, 아, 이런 명사가 또 나왔네요. ENC도 명사형 어미가 돼요. 명사형 어미. 그러면 correspondence는 무슨 뜻이냐? 서신 왕래예요. 또는 서신, 모든 종류의 서신, 편지, 편지나 서신 왕래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일치란 뜻도 있어요. 이게 원래 동사가 correspond가 일치하다죠. 그래서 일치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correspondent하고 correspondence 둘 중에 하나 골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inner office 뭐뭐는 배송이 된다네요. 배송이. 그러니까 배송이 되는 건 사람이 배송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네, 맞습니다.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Correspondence, 모든 편지들, 사내가 모든 편지는 will be delivered, 배송이 될 것이다. Through the central mail room을 통해서 located, 위치하고 있는 on the first floor,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제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들 여러 개가 보기에 같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시험에 나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명사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읽어보고 두 번째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이런 게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 자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고요.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이거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거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베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남겨드리고요. 자, 다음 패턴 넘버 3. 어? 아까랑 똑같은 패턴 아닌가요? Assistant, assistance. 똑같은 패턴처럼 보이지만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아, 물론 똑같은 패턴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보기가 이렇게 명사 자리인데 자, is seeking 하면은 뭐뭇을 찾고 있습니다. seek의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어 자리로 명사 와야 돼요. 명사 자리구나. 그래서 명사를 보는데 assistant 조수예요. 보좌인, 돕는 사람을 얘기해요. assist는 돕다란 뜻이고요. assistance가 도움이에요. 보조, 도움. 이거는 돕다라는 거에 명사고요. 도움이고 보조고 assistant는 돕는 사람,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단어에서 뜻이 다른 두 단어가 나왔을 우리가 아까처럼 그냥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 맞는 거를 찾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happy wedding photo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조수를 찾고 있습니다. 또는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Taking photos at wedding. 결혼식에서 사진 찍는데. 아, 이런. 뜻으로 고르려고 했더니 A번이, D번이 명사인데 A하고 D가 모두 답이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 뜻으로 막 고르려고 하는데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고 답은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답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걸 붙잡고 계속 읽어보고 뜻이 뭔가를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명쾌하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맨 처음에 안 됐잖아요, 그게. 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시스턴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일 때 아무것도 앞에 없이 혼자서 못 써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단수명사, 셀 수 있는 단수명사. 복수는 괜찮아. 복수는 여럿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단수는 외로운가 봐. 혼자 안 있으려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혼자 안 있어요.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관사, 더나 어나 언, 소유격, your, my, his 이런 소유격 또는 그 다음에 그 this나 that 같은 거 지시형용사, this나 that, 지시형용사 또는 수량사, 수량사에서 every, each 뭐 이런 단어 이런 거랑 같이 와야 얘가 안정되게 쓰이지 이런 거 없으면은요 혼자서 안 써요. 형용사 있어도 소용없어요. 형용사는 단수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형용사는 안 돼. 형용사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요. 이게 더라든가 요어라든가 디스나 수량사 이런 단어들이 앞에 있어야 단수는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이 빈칸 하나죠. 자, 명사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형용사가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더나 유어나 디스나 수량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칸 하나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단수 명사는 못 씁니다. 불가산 명사나 복수만 가능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문제 풀 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빈칸 하라니까 단수 명사는 못 쓰는데 사람은 전부 단 셀 수 있는 명사거든. 그러면 어시스턴트는 빼고 보면 뭐가 남아요? 어시스턴스가 남죠.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토익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뜻이 다르다고 해서 뜻으로만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형용사 있는 건 상관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사 하나다. 명사 하나 쓰는 자리다. 그러면 단수명사는 안 된다. 뭐 쓴다고요? 불가산이나 복수명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A번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단수명사니까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정리를 이번에 해봤어요.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인데요. Access하고 Approach가 의미가 좀 비슷해요. 접근이야, 둘 다. 자, 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품사유형보다는 어휘. 보기 네 개가 명사는 명사인데 전혀 뜻이 다른 그런 네 단어가 나오는 어휘 문제도 뜻으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런 가산이냐 불가산이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이에요. Access하고 Approach가 어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접근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야 돼. 뒤에 보니까 to가 있어요. 빈칸 뒤에. 자, 빈칸 뒤에 전치사가 답을 고르는 힌트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액세스나 어프로치는 둘 다 to를 쓰거든. 그럼 뜻도 비슷해. 명사야. to 써. 그럼 뭘로? 액세스는 불가산 명사. 뭐 불가만 생각이 나네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어프로치는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언어 언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사 자리에 빈칸 하나냐 에 따라서 액세스냐 어프로치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advertising 불가사 명사고요. an advertisement 광고 가사 명사. approval order. approval 승인, order 명령. 뜻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네 명을 고용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명을 고용하라는.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명령이란 말보다는 승인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승인이겠지 하고 답을 고를 수도 있지만 명령은 왜 안 되는데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한다면 승인은 불가산명사, 올더는 가산명사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이거 된다 안 된다를 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Certification, Certificate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사의 빈칸 하나였어요. 그러면 자격증이라는 뜻으로 답이 나왔어. 그러면 Certification도 자격증 돼요. Certification 사전 찾아보세요. 자격증이란 말 나와요. Certificate 이것도 자격증이란 뜻이죠. Certification이 자격증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란 뜻으로 만약에 본다면 둘 다 답이 안 돼, 둘 다 답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둘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칸 하나였고요. Certification은 불가사 명사라도 증명 검정에서 쓸 수 있는데 Certificate은 자격증이란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ertification이 되었죠. Clothing, Attire 셀 수 없는 명사고요. Clothes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얘는 항상 복수 취급해. Clothes. Furniture 셀 수 없고요. Furnishings 하면은 가구와 세관을 모두 통틀어서 쓰는 말이고요. 여기 S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고 복수 취급합니다. Information, Description.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단어인데 정보를 받았다, 설명을 받았다. 이게 전혀 다른 말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정보도 말이 되고 설명도 말이 돼요. 그럴 때 뭘 보고? 앞에 어가 있었기 때문에 Description이 정답이었고요. Mail, 뭔가를 통칭하는 단어는 불가산명사이기가 쉬워요. 아까 furniture처럼. 우리가 테이블, 소파 이런 거는 가산명사가 되지만 그걸 통칭하는 furniture, 불가산명사고요. mail, letter, parcel, 소포 이런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지만 mail, 이거는 통칭하는 말로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merchandise, 상품, goods는 s까지 붙어서 상품이 되고 항상 복수 쓰는 단어죠. permission, 허가, permit, 허가증. 그 다음에 work는 일, 그리고 a job 하면은 일자리 해서 얘는 일은 work는 못 세고요. 그 다음에 job은 세는 단어가 됩니다. 자, 패턴 넘버 4. 자, 이번에는 어떤 패턴이냐면 보기가 request, request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요. 자, 여기서 명사를 고르려고 했는데 명사가 없네? 하면서 request를 동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동사하고 명사가 다 되는 단어들이 매우 많답니다. 그거를 동사로만 알고 있거나 명사로만 알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request가 명사도 되는데 동사로만 알고 있으면 전혀 request는 고려하지 않고 명사인데 명사가 없네 하면서 ing가 명사를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requesting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request 동사고요. 명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를 고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fulfill의 목적어로, 뭐뭇을 이행하다라는 fulfill의 목적어로 명사 자리에요. 자, 그래서 명사가 됐어요. 명사를 고르려고 하는데, A번도 명사, D번도 명사. 그러면 얘가 명사라면 뜻이 똑같겠죠? 그냥 S가 단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뿐이잖아요. 그쵸?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아무것도 없이 명사 자리에 빈칸 하나면 단수 명사는 쓸 수가 없고 복수 아니면 불가산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이런 자리 명사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이 빈칸 하나이다? 형용사가 있는 건 상관없고요. 복수나 불가산 명사. 그럼 복수나 불가산 명사면 A번하고 D번이 A번하고 D번인데 뜻은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 request라는 단어가 셀 수 있는 단어냐 셀 수 없는 단어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request는 요청이에요. 요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어.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request가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단어인데 A번처럼 쓰지는 못한다 그랬죠? 셀 수 있는 단어면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기가 request, request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휘 문제 아니죠? 이 단어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이 되는 건데 빈칸이 아무것도 없이 명사 하나예요. 단수 명사 못 쓰는 자리라고 했고 이런 자리는 복수나 불가사 노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럼 request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셀 수 없는 단어면 A번이 답이 되겠지만 셀 수 있는 단어라면 A번처럼은 못 쓰니까 D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request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셀 수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정리 되셨나요? 자, 다음 볼게요. We need to hire new. Hire의 목적어 필요해요. 누구를 고용해야 한다. 목적어인데 앞에 new라는 형용사 나왔어요. 상관없다 그랬죠, 형용사는? 자, 이 자리 단수 명사는 쓸 수가 없는 자리예요. 복수 아니면 불가사 노는 자리고요. 그럼 명사를 보니까 보기에 technician이 있어요. 얘가 명사죠? technician은 기술자. 기술자는 사람이고 사람은 셀 수가 있죠? 그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돼요. 그러면 뭐 쓴다 그랬나요? 복수를 쓰게 되는 거죠. 복수.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B번이 정답. 자, 가산명사. 눈에 보이는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가산명사가 돼요. Pen, computer monitor. 사람 셀 수 있고요. Desk 셀 수 있어요. 카메라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만 세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도 셀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아요. 아까처럼 request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request는 셀 수 있죠. 그래서 가산명사도 아 이런 게 가산명사구나 이런 게 가산명사 될 수 있구나 알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단어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이 단어들 여러분들 읽고 외워주시고요. 단어를 외울 때 얘가 가산하고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어짜를 넣어서 a certificate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짜를 넣어서 이렇게 외워주신다든가 아니면 details, discounts, lectures, office, supplies, requests, responses, responsibilities, vehicles, compliment, challenges, approaches 이렇게 복수로 외워주셔도 좋겠죠? 자, 이 단어도 여러분 필수 어휘고요. 아, 얘는 쓸 수 있는 단어구나 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불가산 명사, 여기에 불가산 명사 정리해놓은 거예요. 아까 access, advertising 나왔던 거죠? advice, 충고, approval, attire, baggage, certification, clothing, data, enthusiasm, equipment, furniture, information, interest, luggage, merchandise, money, negligence, news, permission, processing, scenery, work, 그리고 과목명, economics, ethics, statistics, 경제학, 윤리학, 통계학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패턴 넘버 5예요. 자, 이번에는 명사하고 ing가 있는 게 나왔어요. 자, 제가 이제까지 보기 ing가 있어도 별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ing 이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면서 얘가 동명사기 때문에 아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면서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ing는 동명사고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명사하고 동명사는 매우 달라요. 어떻게? 자, 일단 명사하고 동명사는 뜻이 다르죠? 어떻게 뜻이 다릅니까? 동명사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동명사는 동사야. 단지 명사하고 동명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것. 그거 하나가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달라요. 동명사는 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oduct가 제품이라면 producing은 생산하다에 ing가 붙어서 생산하기, 생산하는 것 이런 동사를 살짝 명사화 시킨 거예요. 뜻이 다르죠? 그 다음에 문법이 달라요. 명사는 더, 어, 언 이런 거랑 같이 쓰이죠? 동명사는 동사기 때문에 더나 어나 언이나 이런 거 못 써요. 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받죠? 동명사는 동사기 때문에 부사 수식을 받아요. 그 다음에 명사는 뒤에 명사구, 더로 시작되는 명사고 이런 것도 쓸 수 있나요? 복합명사 아니고는 명사 두 개 막 갖다 맘대로 못 붙이죠? 안 되죠? 그리고 덧자나 이런 걸로 시작된 명사는 절대 못 오죠? 명사고 명사가
뭔가가 전치사나 이런 거를 연결해 돼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붙여놓을 수는 없거든요. 동명사는 얘가 타동사라면 목적어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명사 뒤에는 뒤에 더 이렇게 뭐 더나 어나 또는 소유격으로 시작되는 명사 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여기는 동명사는 못 오는 자리지. 아 이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오면서 동명사가 오는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명사 고르시면 됩니다. 명사가 있는데 굳이 동사를 빌어서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지만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근데 명사하고 ing가 있다? 그러면은 ing는 고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더가 있어요. 더는 명사랑 쓰이는 거죠. 동명사랑 올 수가 없죠. 당연히 increase a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increase 동사, 명사가 다 되는 단어예요. 증가시키다, 증가하다. 자동사, 타동사도 되고요. 증가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수에 있어서의 증가는 그래서 여기가 주어 자리로 명사고요. is due to 뭐뭐 때문이다. defective system 오류가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of the traffic signal 신호 체계에. 자, ing형인데요. ing형인데 명사인 것들이 있어요. 아예 동사에 ing 붙이면은 동명사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얘가 명사인 단어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명사로 보셔야 돼요. 얘가 더를 쓸 수도 있고요. 셀 수 있다면 어나 언이 올 수도 있고 뒤에 목적어 같은 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형용사 수식 받고요. 명사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단어들 명사로 아 얘네 명사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토익 패턴 넘버 6 복합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서 하나의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복합 명사인데 앞에 빈칸이 있고 명사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아니고요. 이런 자리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형용사 자리인가 싶은데 이런 자리에 명사가 답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왜? 복합 명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복합 명사가 뭐냐? 명사 두 개를 연결한 건데요. 언제 복합 명사를 만드냐면 첫째,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의 종류, 용도,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컵 하면은 커피컵. 커피를 마시는 컵이라는 뜻이죠. 업소업. 그렇죠? 커피를 마시는 컵. 그래서 컵인데 용도가 뭔가요? 커피라는 거예요. 컵의 용도가 커피를 마시는 거다. 그래서 컵의 종류가 커피다. 그래서 커피컵 이럴 때 복합명사 되고요. 전체와 부분 앞에가 전체 뒤에가 부분 council number 앞에가 전체 council 위원회 멤버는 거기에 멤버들 이럴 때 복합명사 가능하고요. 앞에가 재료가 나와요. 뒤에 있는 명사에 gold ring 앞에가 재료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1번 2번 3번은 규칙이 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규칙대로만 삽니까?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 쓰면서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써서 오랫동안 써서 그게 맞으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용 표현이 있는데요. 코너 테이블, 코너에 있는 테이블이라는 의미로 요거 코너 테이블이라는 말이 돼요. 있어요. 그런데 그럼 코너 girl, 코너에 있는 소녀에서 코너 girl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쓰는 관용 표현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를 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자 여기 명사 growth가 성장이라는 명사고요. 앞에가 빈칸이야. 그러면은 뭐 명사가 올 수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명사가 있고 앞에가 빈칸이면 이 자리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복합 명사로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보기에 형용사 명사가 둘 다 있으면 고려를 해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일단 형용사는 명사가 어떻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어떻다. 명사가 어떻다. 그 다음에 명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의 종류나 용도 또는 뭐 재료, 전체 부분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관용 표현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얘가 명사가 가능한가를 한 번쯤 살짝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 생각을 해서 답이 아, 얘 명사 되는구나. 또는 얘가 내가 봤던 거야. 맞아, 이거 명사 쓰는 거야. 이런 게 있지만 어떤 거는
본 적도 없고 아 생각해보니까 명사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토익 시험은 90% 이상이 다 형용사예요. 복합명사 나오기도 해요. 가끔 답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형용사니까 살짝 생각해봐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형용사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요. For the first half year 전반기 동안에 우리는 보았다. 상당한 성장을 보았다.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성장이라는 걸 꾸며주는 건데 보기를 보니까 economic 절약의 경제적인 이런 뜻의 형용사고요. economy 경제 절약이라는 명사고 economic 경제의라는 형용사고의 economist 경제학자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경제 성장 명사 복합명사네. 우리나라 말로 명사 명사가 된다고 해서 영어로 복합명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말이 명사 명사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돼요.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명사 명사가 된다고 해서 영어가 명사 명사 복합 명사가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이 된다고 해서 복합 명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 성장한다고 해서 뭐 명사로 이코노미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앞에가 뒤에 있는 명사의 종류인가 용도인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에휴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형용사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뭡니까? economic. 얘는 절약의란 뜻이고요. 경제성장에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The plant recently announced. 그 공장은 최근에 발표했다. 주요 변경을 뭐에 대한? 규정에 대한. 근데 보기를 보니까 safely safe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부사는 안 되죠? 그러면은 복수형 안 돼요. 왜냐하면 명사 명사 복합 명사로 갈 때 앞에 있는 명사는 복수형을 쓰지 않아요. 형용사 역할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은 안 씁니다. 그러면은 명사 명사 가는데요. safety냐 safe냐라고 했을 때 safe는 명사가 어떻다. safe regulations 하면은 규정이 안전하다라는 뜻이고요. safety regulation 하면은 규정의 종류가 안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안전한 규정일까요? 안전 규정일까요?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이렇게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자, 복합명사들 시험에 났던 거, 날만한 거 적어놨으니까 꼭 읽고 챙겨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패턴 7입니다. 앞에 언어, 언이 있으면 뒤에 뭐 골라야 되죠? 명사 골라야 되죠? 단수 명사 골라야 돼요. 복수, 불가산 안 됩니다. I can give you a rough, 어가 있어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중요한 힌트예요. 그러면은 rough more 해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어가 있으니까요. 단수 명사. 이런 거 복수죠? estimate은 동사로 어림잡다, 산정하다 이런 동사가 되고요. 견적이라는 명사가 돼요. 자, 견적이라는 명사가 될 때 C번은 복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패턴 8. One of the 하고 뒤에는 복수명사 쓰는 자리예요. One of the 하면 앞에가 one이라고 해서 뒤에를 단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해요. 그럼 one of the 해서 이거 복수 와야 되죠? 그러면 이 단어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복수 와야 되기 때문에 복수형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is one of the responsibilities 책임들 중 하나이다. 자, 마지막 패턴이 되죠? 9번 패턴입니다. 복수 주어, 주어가 복수다. 그러면 동사는 are나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동사가 are나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러면 주어는 복수 주어 골라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have made 해서 동사가 have로 나왔죠? 주어가 복수여야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가 주어 자리예요. 그러면은 얘도 명사 자리에 올 수 있고 얘도 명사 자리에 올 수 있고 얘도 명사 자리에 올 수 있지만 복수가 답이 돼야지만 have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석 안 해봐도 되죠?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명사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 품사 문제구나. 그다음에 문장을 읽고 아 이거 명사 자리구나까지 판단을 하신다면 보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 9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9가지. 이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